5억짜리 아파트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5억짜리 아파트도 있죠.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고객님은 문천마을 사시죠? 문천마을은 얼마 합니까? 지금 한 7, 8억 하죠. 저희 집보다는 비싼데요. 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최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이 아파트 59제곱미터형의 매매값과 전셋값 차는 4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달에 우리 국토부가 디딤돌 대출 만들었죠. 네네. 그 조건에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도는 2억 5천 3억 이 정도 됩니다. 예, 소득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 10억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0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예. 여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된다 이렇게 조건이 되는데 그건 아닙니까? 네, 그것도 있습니다. 예, 지역에 따라 제가 묻는 거는 5억짜리 아파트가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5억짜리 아파트도 있죠.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혹시나 고객님은 문천마을 사시죠? 아까 예, 말씀하신 문천마을은 얼마 합니까? 지금 한 7, 8억 하죠. 예, 저희 집보다는 비싼데요. 예.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서울 시내의 집값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절대 어렵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